자,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풀게요. 다음에서 고대 농민의 생활상을 모두 골라보세요. 고대 농민 생활상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번. 삼국시대 농업 생산량은 저조하였다. 졸린 없죠? 저조합니다. 네. 삼국시대 지방 농민은 자벽과 군역을 담당한다. 맞죠? 농민들도 노후가 시급을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귀족들만 받는 것들이죠. 1번. 통일신라에는 왕토 사상에 기초해 일반 백성에도 토지를 지급했다. 대표적인 토지가 뭐죠? 정전. 정전. 어느 왕 때?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정전이 지급됩니다. 정전. 민정문서에 정전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연수, 유답. 이걸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전을 연수유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동대사 정창에서 발견된 민정문서를 통해 삼국의 생활상을 알수 있다. 생활상 X. 생활상 X. 경제생활하고 조세, 즉 세금 내는 거죠. 요것만 알수 있는 거죠. 네, 생활상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 생활상은 그거잖아요. 그 집에 텔레비전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답은 2번으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1번. 도다이지, 동대사, 효서인, 정창원에서 발견된 신라, 촐, 락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포인트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 제일 어렵습니다. 그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출제자 누군지도 모르고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1번 서원경과 어떤 현에 속한 네개 촐락의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죠. 민서청. 민정문서는 그 당시에 통일신라의 서원경 부분이고 오늘날의 청주 지역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동네 이름과 그 당시에 수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민서청. 두 번째, 촌락의 내부 변동 사항을 조사해 3년마다 문서를 작성하는 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3년이 맞습니다. 3년이고요. 촌락의 규모, 호구, 호구수, 그다음에 소와 말의 숫자, 토지의 결수, 하물며 뽕나무, 그 다음에 숫자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노비의 숫자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되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4번. 인구는 역역에 따라서 동원되는 남자 장정의 숫자만 파악했다. 벌써 냄새가 숫자만에 벌써 포인트가 들어졌죠? 인구는 남녀별, 연령별로 6등급 구분했습니다. 남녀별, 연령별 6등급 구분입니다. 남녀별, 그 다음에 연령별 6등급입니다. 그죠? 9등급으로 나눈 건 뭐예요? 각호별로 뭘 파악하는 거죠? 정남을 파악하죠? 즉, 노동력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 노동력이 가능한 단계를 9등급으로 나눈 거죠. 1, 2, 3, 4, 5, 6, 7, 8. 정남입니다.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를 보통 정남,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로 보고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자, 다음 통일신라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가 통일신라라고 제가 포인트를 일부러 지금 포인트를 잡아놨어요. 통일신라와 신라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통일신라와 신라 구분하시면 돼요. 옳지 않는 것. 상업이 발달하여, 상업이 발달하여 경주에 동시가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동시 6세기 초 지중왕 때 동시전이 설치되었습니다. 맞죠? 통이 거기다 있죠? 요건 통일전이죠, 쉽게 얘기해서. 통일 위는 효소왕 때
서시전과 남시전이 있죠. 통일전과 후 구분하시면 됩니다. 1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전과 통일후에 관련된 부분. 산둥반도에 양쯔강, 양자강, 장강 하류에 신라방이 생겼습니다. 신라방이 생겼습니다. 신라 하대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들이죠. 산둥반도 신라는 대거 이주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금은세공과 나전칠기 등의 공예품 제조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맞고요. 비단과 책, 기족들 사치품이 수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비단과 책은 신라, 고려, 조선 다 공통해요. 아셨죠? 비단 책, 비단과 책들은 거의 기족들 사치품이기 때문에 신라, 고려, 조선에 다 공통점이라고. 외우세요. 비책. 비단과 책, 비책은 전부 다 신라, 고려, 조선이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기족들 사치품이 다 수입품입니다. 답은 1번. 19번. 발해 문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발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나,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나, 목축과 수렵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목축과 수렵, 농업. 좋습니다. 두 번째. 말가린들의 일부도 지배층에 편입되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말갈사의 내부 조직이 해체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상충부는 당의 제도를 수용해서 그대로 당의 제도를 그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체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하충부는 그 말갈들의 그 전통 조직이 있거든요. 그 전통 조직을 그대로 우리가 씁니다. 해체됐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대로 보존돼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갈인들의 전통적인 그 조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층부와 하층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원적 구조라고 불러요. 이원적 구조다 이렇게 적습니다. 상층부 대부분 우리 고려인들 일부 말가린 그다음에 하부층은 말가린들 그 전통적인 구조 조직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고 있으면서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가 중점을 이루었다. 맞습니다. 답은 3번. 20번이요. 통일신라 시대 농민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향이나 부의 생산되는 농민들이 존재했다. 향이나 부의 생산 농민들이 존재했다. 맞죠? 소가 안 들어가면 맞는 거죠. 연수유답이나 간모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연수유답, 그 다음에 간모답. 연수유답은 당연히 보시면 민정모사상에 농민들이 지급된 토지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거고요. 간모전답은 관에서 쓰는 용도의 농지거든요. 그걸 농사를 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짓습니다. 맞습니다. 간모전답 맞습니다. 그 다음 농민들은 촌이라는 말단 행정조직에 편입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발해와 예, 그 다음에 신라의 통일신라의 본농통조직이 촌주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단계에 촌에 촌주가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왕경이다 왕경이 아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왕경이 아닙니다.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 토착민 중에 유력자를 갖다가 예, 촌주로 지명합니다. 4번 보실까요? 뭐가 틀린 것 같아요? 쌀, 보리 등의 곡물 이외에 모시, 목화 등의 의류 작물로 재배되었다. 목화나 올 배웠죠. 고려 말, 원 간섭기에 충수강 때 문익점이 예, 가져와서 널리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4번. 목화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1번. 통일신라 시기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보겠습니다. 자, 기역번에 갈조전, 그 다음에 니은번에 노급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상대, 중대, 하대, 신라의 토지제도죠. 공무원 월급제도 물어보는 거죠.
취급, 관료전 취급되고, 노급, 피해치, 하대, 노급 부활, 관료전 피해치. 끊임없이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보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관료전이 폐지됐기 때문에, 아니, 관료전이 신설됐기 때문에 노급이 폐지된다. 관료전이 먼저고, 노급이 뒤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갈록. 네. 역시 정치는 갈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관료전이 먼저니까 노급보다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으로 출발해야 돼요. 기역, 니은으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관료전 지급, 그 다음에 노급 혁파. 둘 다 신문왕입니다. 네, 신문왕 때 관료전과 노급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급번.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정전, 정전, 여기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정전이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관료전 얼봉을 없애고, 네, 없애고, 노급이 지급됐습니다. 노급이 지급됩니다. 경도광입니다. 실은 경도광은 여기 들어와야 돼. 그죠? 중대에 들어와야 된다고. 경도광, 여기 해고광, 이렇게 해고광 때 이제 마지막에 중대가 마지막이죠. 경도광 때 지금 노급 관련된 부분하고, 관료전 이렇게,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이 폐지되잖아요. 요게 이렇게 하대에 이걸 실천되는 거 이렇게 실시되는 거 이렇게 기적으로 경도왕 때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대가 되면 완전히 요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경도왕은 하대 왕이 아니고 중대의 태종무위란 게 제일 마지막 앞에 네, 해공왕의 아버지였던 경도왕 여식에 갑니다. 근데 이 제도는 하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집어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는 경도왕은 하대 왕은 아닙니다. 중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다는 사실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순서 물어보는 21번 문제는 좀더 낫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고구려 혼인풍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보겠습니다. 형사치수제가 행해졌다.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가 치한다. 장가들 치자죠. 장가들게 한다. 이건 반농 반목 국가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계속합니다. 형사치수제, 반농 반목 국가, 형사치수제, 반농 반목 국가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북쪽이 흉노족이 있을 거고, 우리라면요 부여라든가 고구려의 특징입니다. 세계 나라 특징입니다. 반농 반목 국가의 특징이 네, 형사치수제입니다. 즉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동력 보존이죠. 네, 형수가 재혼해서 나가고 조카가 나가는 것보다는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언이 행해졌습니다. 네, 조언은 원간섭기, 원간섭기. 원간섭기 우리가 공녀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됩니다. 네, 공녀를 바쳐야 되죠. 어린 여자아이들 13세에서 16세쯤 되는 아이들 갖다가 1년에 기본적으로 50명에서 60명입니다. 네. 연에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명 정도를 네, 데려갑니다. 이제. 네. 기준이 이렇습니다. 기준이 1년에 50에서 60명인데요. 네.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 번더 가져가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만 이렇게 잡으시고 결과적으로 1년에 몇백 명씩이 기본적으로 공료로 차출돼 간다. 그래서 차출돼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고생스럽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 빨리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처녀들만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12살, 13살 되기 전에 이미 다 결혼시켜버리는 겁니다. 늦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쯤이면 공녀 차출이 있겠다 싶으면 미리 결혼시키는 풍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원간섭기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관련이 없습니다. 서옥제가 행해졌습니다. 서옥제. 우리말로 의역을 한번 할까요? 대릴사이제. 노동력 제공이죠. 노동력 제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하여 혼인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자 집에 신부 집에, 남자 집에서 신부 집에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예물은 주지 않습니다.
예물 받으면 거기는 되게 거기는 되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기껏 받는 게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대신에 창피한 날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날은요? 옥죄 민며느리제. 옥죄 민며느리제는 되게 복잡하죠. 네. 한자로 뭐라 그러죠? 아니, 민며느리만 알고 갔는데 한자가 나와버렸네. 어떡하지? 선생님, 눈 보지 말고, 입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뭐라 불러? 수업 전에 가끔 얘기하자. 이것도 가끔 알아두세요. 한자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네, 다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민며느리입니다. 옥주의 민며느리죠. 이건 매매원이죠. 쉽게 얘기해서 매매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토지와 우마를 주죠. 토지와 소와 말을 네, 매매 물건을 주게 되죠. 저걸 누가 받아요? 남자가 받아요? 여자가 받아요? 여자 집에서 받습니다. 여자 집에서 받습니다. 여자를 결혼시킨 조건으로 저걸 받습니다. 이걸 민며느리제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3번 가죠.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 시대의 신분증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통일신라 신분 찾아가겠습니다. 그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월급 몫으로. 그 노비들이 3,000명이고, 비단수의 갑병, 사병이죠. 비단이니까 사병이 3,000명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할을 쏘아 잡아먹습니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 늘리는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노비를 삼기도 합니다. 신당서의 기록입니다. 통일신라의 누구 같습니까? 귀족들입니다. 통일신라의 귀족들입니다.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관등의 승진에 상하는 아찬까지였다. 아까 잠깐 언급하지 않았나요? 아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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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붙여볼까요? 아찬. 대나마 대사. 6두품, 5두품, 4두품의 최고 맥시멈 자리가 아찬, 대나마 대사. 자, 지금 아찬까지라고 그랬잖아요. 6두품 설명이죠. 1번에 관련된 지문은. 2번 지문.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마찬가지. 대부분 여기죠. 육두품 애들이죠. 네.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 무덤을 묘제로 사용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을 사용했다. 이건 통일 이전에 신라시대의 마리깐식의 대표적인 묘제입니다. 마리깐, 뇌물 마리깐, 소지 마리깐 할 때, 그 뇌물, 그 마리깐식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무덤의 규모가 되게 크고, 돌무지 덧널 무덤을 쓰는 왕 무덤 네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거 하나, 둘, 셋, 넷. 항남대총 적어 볼까요? 항남대총. 허우총 좋습니다. 서봉총 하나 더 할까요? 광개토대왕 강조했네. 그릇. 아, 됐군요. 뭐가 빠졌지? 천마총 좋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이고요. 네,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돌을 되게 많이 사용됐죠.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특징, 돌을 되게 많이 사용했다. 돌을 많이 사용했다. 그 다음에 순장의 모습이 보이죠. 네, 순장의 모습이 보이죠. 순장의 모습이 보인다. 그 다음에 부장품을 별도로 묶습니다. 별도로 매장하는 별도의 관이 있습니다. 부장품을 다로 평상시 자기가 좋아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별도 매장합니다. 네 번째, 도굴이 어렵습니다.
도굴이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벽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벽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안에 있는 돌무지 규모는 큰데 안에 있는 시설이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벽화가 그릴 공간이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시급,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시급과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시급이다 하나 적어야 되죠. 노급도 하나 적어야 되겠죠. 시급, 노급. 시급과 노급. 월급 받는 거죠. 세금을 자기 월급 몫으로 받는 것들이죠. 전장은 뭐죠? 개인 소유 농장을 전장이라 불러요. 개인 소유 농장을 전장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위에 얘기했던 그 말, 소, 말, 돼지를 바다 가운데다 놓고 기르다가 필요한 막 잔인하게 할 쏴가지고 잡아먹는 것들. 이거 다 전장입니다. 네. 개인 농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귀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다음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게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쉬운 것만 나와서 지금. 24번 갑니다. 다음 삼국시대 각국의 문화적 상호 영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백제는 초기에 고구려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고구려 대표적인 게 장군총에 비슷한 게 나타났죠. 석천동 고분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군총 무덤과 석천동 고분의 기단부가 동일합니다. 무덤의 기단부의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두 번째 질문. 많은 부장품을 남긴 신라의 돌무지 무덤 양식은 고구려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돌무지 무덤. 고구려 영향을 받았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죠. 이건 신라 고유의 무덤이고요. 좀더 우리가 심화하자면 이건 북방 시베리아 묘지와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뭐야, 마리칸 시기에 그 군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북방 이민족이 아마 남아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방 시베리아에 발견된 묘지와 우리나라 신라에서 발견된 돌무지 덧날 무덤의 묘지가 거의 흡사하다고요. 일단 신라 고유 무덤으로 하기 바랍니다. 일단 고유 무덤이었다.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3번, 1번 석상신궁. 네. 이소노카미라고 그러죠. 이소노카미의, 네. 이소노카미라고 보통 일본 말로 부릅니다. 석상신궁에 이소노카미에 있는 칠지도는 나중에 물어볼까 해서 적어드릴게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이소노카미. 네. 한자 석상신궁을 일본어로 이렇게 불러요. 이소노카미 불러요. 이소노카미 신궁에 있는 칠지도는 근초강이 일본 왕에게 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요즘 이제 말썽되는 게 이제 이게 뒤에 이제 글자가 하나 발견, 태하사전이라는 게 나와요. 태하사전이 동진에서 쓰는 연호거든요. 동진에서 쓰는 연호고, 또 어떤 학자들은 혹시 근초고 왕이 태하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다른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소노감에서 발견된 이 칠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하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진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일본 애들. 예. 우리는 아니야, 근초왕 때 아마 연호를 태하라는 걸로 썼을 거야. 우리가 모를 뿐일 거야, 아마. 이렇게. 이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약간, 이런 문제가 약간 있다는 정도 우리가 알고는 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일본 나라시의 다카마스 고분에서 고구려의 수산유 고분의 영향을 받은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일명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인도라고 그러죠? 네. 고구려 여인도의 모습이 일본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 밑줄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는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하엄경에 일체 무예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문구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무예라고 합니다. 무예. 무예란 말은 뭐죠?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다. 내 행동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대충 누군지 짐작이 가기 시작하죠. 예, 뭐 승려 됐다가 옷 벗고 다시 속죄로 나왔다가 결혼하고 아새끼 놓고 다시 절로 들어갔다가 다시 마누라 간수 안 하고 나 잘라낸다고 사는 놈 하나 있어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방송 보면 또 계시는데 생각 못했어요. 그냥 오프라인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행하여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우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흐름 알게 되었고 호를 알게 되었고 다 남야부탑을 부르게 되었으므로 그런 법화는 컸던 것이다. 답 나왔죠? 원효대사입니다. 네. 원효대사입니다. 자, 볼까요? 1번. 부석사를 창간하여 해동하엄정의 시도가 되었습니다. 의상. 의상입니다. 고려는 의천이고요. 여기는 의상이에요.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신라, 의상. 의상은 어느 시대 인물이라고요? 신라, 중대, 통일 시기. 태종 무열왕 때부터 문무왕 시기까지. 원효대사와 의상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원효가 한 두 살 정도 더 먹었어요. 네. 의상은 유학파고 원효대사는 유학을 포기했죠. 네. 해골박이지 물 먹고 깨우침이 있어서 그것만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나 더 있어. 의상은 왕족이야. 진골. 대신에 원효대사는 육두품. 요것만 조금 차이점 하나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천태종을 통해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의천. 네, 숙종의 동생, 문종의 아들. 최소한 의상과 의천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쟁의 논리에 따라 되게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쟁의 논리에 따라서 중간파의 부정론과 중간파, 중도적 관점의 줄임말이야. 중간파란 말은 중도적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중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건 부정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론이 누구 생각이에요? 부처의 생각입니다. 부처의 중간 사상과 부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하게 긍정, 유식하게 긍전이 같이 비판되었습니다. 즉, 신라의 가장 큰 화두가 뭐예요? 중간파와 유식학파가 서로 대립돼 있어 싸우는 거예요. 유식학파는 누구예요? 유식학파는 누구예요? 원칙에 유식학이 들어오죠. 원칙에 유식학이 들어오죠. 그죠? 원칙에 유식학이 들어와서 신라에서 치열하게 싸우죠. 즉 유식학은 긍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터득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대신에 중간 사상은요.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실이 뭐냐는 얘기예요.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중도적 관점에서 할 때는 이건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걸 하쟁 사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다 비판합니다. 하쟁 사상입니다. 싸운다는 거야. 중간 사상하고 유식파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논리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는 부정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깨우치고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진리 기준이 없다는 거야. 진실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건 깨우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깨우치는 자가 존재한다는 거야. 고로 이것은 긍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운다는 거야. 둘이 비판하고 그러나 화해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가 돼야 한다. 무엇의 출발점입니까? 아니, 원효대사는 부처의 사상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처의 뭐예요? 무쟁입니다.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싸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효, 부처의 생각은 무쟁입니다. 무쟁에서 원효는 하쟁으로 옵니다. 우리 하쟁은 대부분 다 알죠? 근데 무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부처입니다. 부처의 무쟁에서 하쟁을 따다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쟁사상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원효대사에 대한 부분. 4번.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의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제청하였습니다. 누구예요? 요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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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파는
법화정. 중심지는 강진 망덕사를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강진 백년사 결사운동을 하죠. 강진 백년사 교정이에요, 선정이에요? 교정입니다. 그러니까 진울뿐만이 아니라, 진울은 우리 알다시피 선정이죠. 선정도 정화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요새도 교정했던 이웃에도 정화운동하죠. 누구의 후원을 받나요? 최후요. 최충원의 후원을 받습니다.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정권은 꼭 선정만 후원한 게 아니라 정화운동하는 교정도 같이 후원해 주는 것들입니다. 선정만 후원한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교정도 같이 정화운동하겠다는 종파에 대해서는 선정 교정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도 받았죠. 최후는 누구를 후원하나요? 진울의 제자였던 회의심을 후원합니다. 구분하실 거? 최후, 최충왕, 이렇게. 구분. 자,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시대별로 스님들이 다 달라져요. 이름이 달라져요. 자, 고려 초. 대표적인 스님 누가 있나요? 균여. 또요. 해관. 예? 네? 뭐요? 제관이요. 따로 써보려고요. 또요. 해거, 해거. 해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법안정. 불법을 보는 선종. 법안정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경책을 읽는 선종이에요. 기억 잘해서. 교정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출제자가 불교 전공자가 나오면 이거 분명히 낸단 말이에요. 해거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끝났나요? 균여, 제관, 해거, 탐문, 탐문, 선정승려입니다. 뭐죠? 광종의 국사가 됐고, 여기는요? 왕사가 됐죠? 국사, 왕사 바뀌면 안 돼. 자, 중계 대표적인 스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의천, 의천. 의천의 도생, 의천의 동생 이름이 도생이야. 이름도 외우기 좋아. 동생, 도생. 네, 의천의 동생. 마지막 막내 아들, 다섯째. 네. 무진 정권기, 진울. 제자, 아까 누구였죠? 해심. 종파는 다르지만 동시대 인물. 아까 방금 했던 요새. 자, 후기. 보호스님, 공민왕 때. 자, 다 잡을 수 있겠죠? 스님들 쭉 적어놓고 시대순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의 업적을 적어놓고 시대순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25번까지 풀었죠? 25번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뭘 그렇게 적을 게 많습니까? 적어도 적어도 끝이 없습니까? 시험장 가서 오픈북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적지? 머리에다 적으면 안 될까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26번. 통일신라의 예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통일신라 예술입니다. 자, 이제 문화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도 문화 파트의 한 부류로 봅니다만. 자,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석탑은 다각다층이었다. 다각다층. 고려시대. 틀렸어요. 다각다층. 고려탑이 다각다층입니다. 월정사와 고연사.
8각 9층 탑, 8각 13층 탑. 8각 9층, 8각 13층 탑.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하지 않았어요? 네, 다각다층 나옵니다 했잖아요. 실제로 문제 이렇게 출제를 만들어요. 이렇게요. 다각다층은 네, 고려시대고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송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통일신라의 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층 석탑. 3층 석탑. 그 다음에 기단을 어떻게 했죠? 1단, 2단? 네, 이중 기단. 이중 기단의 상층 석탑이고, 이건 쌍탑이기도 합니다. 쌍탑이라는 건 서로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마주 본다. 의미는 뭐죠? 뭐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통일이 이루어졌죠. 그럼 어떻게? 현실과 꿈, 희망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죠? 가문사가도 마찬가지로 탑이 두 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라탑들은 거의, 통일신라 유의 탑들은 거의 쌍탑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1번은 답이 되겠고요. 옳지 않고요. 두 번 볼까요? 두 번째, 건축이나 주종의 종을 만드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남아의 밑줄로 씁니다. 남아 같은 관등을 받기도 합니다. 예, 남아는 17관등 중에서도 예, 17관등에서 11번째 예, 11번째 17관등 중에서 11번째 예, 두품으로 보면 5두품 5두품의 관등이 예, 남아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셨다는데 볼까요? 가야금 하나로 연주하던 시대에 비해 악기가 다양해지고 악기 편성이 풍부해졌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가야금은 어디서 왔어요? 가야니까 가야에서 왔겠지, 지금. 어디서 왔겠어?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검은 건 어디서 왔겠어? 검은 건 고구려에서 왔겠지.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비파. 비파 악기는 원래는 저기 서역의 악기예요. 서역의 악기가 고구려로 이렇게 전파되고, 네. 그리고 신라에 왔을 때는 이름이 향비파라는 용어를 쓰죠. 향비파라는 용어를 쓰죠. 비파라도 상관이 없는데, 네. 또 세부화시켜서 향비파라고 합니다. 현악기 3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튕기는 악기들이니까 3현 얘기합니다. 다양화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금, 중금, 소금. 네. 대나무로 만든 것들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삼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푸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금, 중금, 소금. 악기가 다양화됐다. 가야금 하나만 가지고 있던 것이 검은고, 비파, 그 다음에 삼죽, 대금, 중금, 소금 같은 것들이 만들어 다양화됐다. 그 다음에 4번. 굴식 돌방부점이 발전하여 봉토로 호석으로 두르고 그 호석에는 12지진상을 조각화했습니다. 도교와 관련되어 있죠? 12지진상이, 그죠? 네, 12지진상입니다. 대부분 굴식 돌방 무덤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무덤 알아야 되겠죠? 세 개 정도는. 김유신묘. 성덕왕릉. 계릉이라고 얘기하는 원성왕. 이게 전부 다 고려와 조선의 왕실에 계승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려 왕실과 조선의 왕실들이 거의 대부분 12지진상.
무덤을 에워싸고 수호신 역할을 하게 있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사람의 하체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상체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신말을 하자면 조선 숙종 이후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종 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대 이후부터는 이거 하지 마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왕릉을 하나 만드는데 연 인원이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동원돼요. 만 명, 2만 명. 그 다음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왕릉을 하나 만드는 국가의 재산이 텅텅 비는 거예요. 창고가. 그래서 이걸 금검하게 해서 나 이후부터는 만들지 마. 네, 숙종 이후부터는 만들지 말라 해서 호속을 주지 않습니다.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 다시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보세요. 그냥 다 마치라고 주는 겁니다. 고구려 태학 경당, 백제 오경박사 의학박사, 신라 임신석이석, 발해 정혜공주와 정혜공주 무덤에 글자가 새겨진 걸 볼 때 한학이 발달됐음을 알 수 있는 공통점으로요. 그냥 마치십시오, 그냥. 네. 대신에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즘 정혜공주가 새롭게 부각되어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혜와 정혜공주 무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굴식돌방 무덤인가요? 아닙니다. 정혜공주가 굴식돌방 무덤이죠. 맞아요? 맞겠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막 흔들리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무덤은요,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 앞에 정효공주 무덤은 둘째 딸, 둘째 정효는 넷째 딸. 앞에 정효공주를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굴식돌방 무덤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효공주 무덤은, 예, 당나라 양식이었던 벽돌 무덤 양식을 취하고 있어요. 대신에 벽화가 있어요. 정효공주 무덤에. 정효공주 무덤에 벽화가 있습니다. 12사람 인물, 12인물상이 있습니다. 정효공주 무덤에 12인물상이 있습니다. 대신에 정혜공주 무덤에는 인물상이 없습니다. 벽화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자상만 하나 발견됐습니다. 사자상만 하나 발견됐고요. 대신에 정혜공주 무덤에는 12인물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글자가 더 있었죠. 뭐, 불로? 그래, 불로장세라는 글씨가 있고, 그럼 자기 아버지를 뭐라 불렀어? 황상이라는 글씨가 나와있죠. 황상. 예, 자기 아버지를 황제라 불렀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천장을 마무리한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모조림 구조죠. 대신에 정효공주 무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효공주 모조림 구조로 가죠, 여기도. 예, 모조림 구조를 가는데 벽돌을 사용합니다. 마무리할 때 벽돌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구조를 뭐라 불러요? 평행 고임 구조를 합니다. 이게 작년 7급 문제에 나왔고요. 올해 아마 9급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당장 9급까지 나옵니까? 그거 몰라 저도. 어떻게 알아? 내가 출제자가 아닌데. 국가직에 나올지, 지방직에 나올지, 경찰에 나올지, 소방직에 나올지, 기타 다른 시험에 나올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시험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네. 최소한도 평행 고임 구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다. 정효공주입니다. 벽돌 무덤이고 벽화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애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암기상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암기상 한번 해볼까요? 벽돌 무덤이고요. 정효공주에는. 그리고 벽화가 존재합니다. 있을 유자를 만드는 거고요. 이 공주의 이름은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이고 무덤 형태는 당나라의 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우라고 합니다. 왜? 지금은 잘 되는데 시험장 가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잡아서 혹시 이게 나면 일단 가서 써. 벽이우당 적고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여러분들 아 벽돌이다 그랬지 아, 벽화가 존재한다고 그랬지 아 정효라고 그랬지 벽유효당 당나라의 묘제지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시험용이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맞아야 되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암기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써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죠 몇번 가야 되죠 28번이요 예.
28번. 편지를 좀 달리 했나 봐요. 제가 보낸 편지하고 좀 달리 편지한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예. 일단 가겠습니다. 밑줄 친 그의 행적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왕이 수도 금성에서 성각을 쌓으려고 하니, 수도 금성은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금성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나주 지역을 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경주를 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 금성이니까 경주겠죠. 성각을 쌓으려고 문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만 향하면 복업이 오래 갈 것이요. 만일 그것이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왕은 이에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예, 이거 문무왕이 물어보는 거죠. 자문을 구한 거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의상에게 물어봅니다. 의상인지 어느만 구분하면 돼.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 그죠? 예, 잘 나가고 이상한 데 좀 쫓아다니고 있잖아. 백성들 만나고 있잖아. 경주에 있는지, 영주에 있는지, 울산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어딘지 모른다고요. 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을 마치고 옵니다. 그리고 지은 절은 뭔가요? 부석사. 하나 더. 시험에 잘 나온 거. 예, 양양의 낙산사. 예. 낙산사도 잡으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절 이름입니다. 되게 많아요. 원효와 의상에 손이 안 닿는 절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절들은. 신라시대 절들은.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지금 부석사, 그 다음에 낙산사. 자, 보겠습니다. 1번.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하쟁사상을 주장, 하쟁 아까 누구죠? 원효대사. 하쟁사상.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석사를 찬 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부석사 말고 뭐도 잡아야 됩니까? 낙산사도 잘 나올 때문에 양양에 있는 낙산사도 같이 잡아주시고요.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원칙.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당나라 당현장에게 배웠죠. 신라 승려, 당나라 승려. 항린 논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원칙의 손을 들어줬다. 항린 논쟁이 승리했습니다. 원칙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동쪽 갑니까? 서쪽 갑니까? 서쪽을 밝혔죠. 그 전리를 뭐라고 할까 그러면? 서명사. 서명사. 여기서 제자를 많이 양성했겠죠? 서명? 학파죠. 네. 서명학파는 원칙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네. 서명학파. 원칙. 가지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예요? 도의. 가지산파. 최초의 선종이죠. 최초의 선종입니다. 도의가 만든 건 아니죠. 도의의 제자가 누구죠? 그 다음 그의 제자가 또 누구죠? 채증이죠. 실은 채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어디에서요? 장흥 고림사에서. 여기서 개창했죠. 그런데 자기 스승의 스승을 갖다가 개창자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도의. 도의가 선종을 가져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어렵다, 무겁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전사에 가서 평생을 수양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 수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 전에 염거에게 자기의 가지산파를 전달하고, 염거는 다시 채증에게 이렇게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어느 왕때 우리나라에 와요? 예? 헌덕왕 때. 예. 헌덕왕 때 옵니다. 9세기 초입니다, 헌덕왕이면. 예, 9세기 초에 도의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선종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선종이 우리 처음 들어온 건 헌덕왕은 아니죠. 언제요? 예, 선덕여왕 때 선종이 처음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용을 하지 못하죠. 구분하셔야 돼. 선종이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은 선덕여왕 시기.
그리고 실제로 도의 같은 사람들이라서 실제로 선정을 이렇게 후각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가지산파를 개창하는 것은 9세기 이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9번. 30번까지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29번 하겠습니다.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에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불림 문자. 문자가 필요 없다. 문자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보이죠? 교정 선종? 선종. 자, 불림 문자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을 둬야 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곧 불성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조리를 깨닫는 것이란 견성. 견성이라면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다는 뜻이야. 견성. 본다는 거죠. 볼견자, 성품할 때성자. 예. 본래의 성품을 깨닫는 거고, 오도. 오도란 말은 깨달은다는 뜻이에요. 본래의 성품을 깨닫고, 그 다음에 불법을 깨닫게 되었다. 견성오도라고 합니다. 선종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교종에 관련된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교종의 왕즉불사상. 왕이 곧 부처다. 그 다음에 업설. 업설. 지금 현재 신분제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분제의 당위성. 내가 지금 현재 왕이고 내가 현재 귀족인 이유는 예전 전생에 어떻게 되게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늘날에 왕이 됐고 귀족이 됐다. 지금 현재 노비라던 거 처음에 들으면 예전에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신분이 이거다. 현재 신분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업설입니다. 업설입니다. 왕이고 부처입니다. 네. 왕즉불 사상. 교종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이 사상을 받아 수용하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호족들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게 선종이죠.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홍촉의 실상사파는요, 네, 이건 남원입니다. 네, 홍촉은 도희하고 같이 당나라에 유학 갔던 사람이에요. 당 유학생 친구입니다. 네, 홍척은 남원의 실상사를 개창하죠. 네, 건물론이 가장 빨라요. 네, 건물론은 최초입니다. 네. 사찰 건물론은 홍척의 실상사 가장 빠르고 도인은 선종으로서의 최초의 개창자가 되는 거고요. 차이가 좀 있죠. 그죠? 홍척의 실상사 같은 경우는 왕에서 특히 흥덕왕 같은 사람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흥덕왕은 왕실에서도 특히 홍척의 실상사파 같은 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원의 실상사파. 특히 흥덕왕 같은 경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흥덕왕 때. 흥덕왕은 9세기 중반 후반 정도, 네, 원성왕의 손자쯤 되겠습니다. 네. 9세기 중후반의 대표적인 인사 흥덕왕 시기 관심을 많이 가졌다. 4번 인도에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게 전파되었다. 인도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어느 나라 승려입니까? 백제입니다. 백제 겸익입니다. 어느 왕 때인가요? 성왕 시기, 6세기 성왕 시기의 겸익.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되게 좋은데요. 네.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되게 잘 만들었네요. 겸손하지 못해서. 30번 풀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왕릉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됐고요. 이 왕릉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묘지 속에 발견되어 연대를 확실히 알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맞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네, 무령왕입니다. 네, 무령왕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왕릉 내부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송산지 가면 네, 볼까요? 소상리 고분군에 가면 총 7개의 무덤이 존재하죠. 5개는 구직돌방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2개는 좀 다르죠. 네, 하나는 6호분이라고 얘기하고요. 6호분. 그 다음에 하나는 7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7호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령왕릉입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벽돌 무덤을 얘기합니다. 자, 6호분에는 같은 벽돌 무덤에 대한 벽화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화는 사신도하고 일월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부장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기에 도굴을 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7호분 무령왕릉 벽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화가 존재하였습니다. 대네 엄청난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죠. 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 보물들이 무령왕릉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구식 돌방부들이 뭐가 있나요? 고구려 백제신라 기본적인 구식 돌방부들이 모두 다 벽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벽돌 무덤은 무조건 벽화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가지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아셨죠? 잡아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번 왕릉 내부의 사신도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6호분입니다. 6호분입니다. 누구의 무덤이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장품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릉 주위에 둘레돌의 12지진상을 조각하겠습니다. 이건 신라의 굴직 돌방 무덤에 나타나고 방금 언급드렸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김유신묘, 성덕왕릉, 계인릉, 원소왕릉으로 추적된 계인릉 세 가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왕릉의 천장은 모주림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주림 구조 여기입니다. 굴직 도방 무덤에 모주림 구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무덤의 구조는 중국 남조의 네 남조의 양날의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양식을 취합니다. 벽돌 무덤입니다. 대표적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분까지 풀었습니다. 네, 조금 쉬어가겠습니다.